아이 안경이 다 튀었네.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짧은 1분 20초짜리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 이 제품은 VFC에서 나오는 MK18 모델이고요. 가스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장전발을 당기고 이렇게 가스를 넣고 이렇게 발사를 하는 가스 라이플 방식이고요. 특이한 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특이한 점 바로 스톡에 스톡봉이 없습니다. 스톡봉이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이식 스톡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발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볼트타도 잘 걸리고요. 바로 이 GBBR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스톡봉이 달려 있고 스톡봉 안에 이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버퍼가 움직이면서 볼트 캐리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품, 이 제품에는 지금 보이는 은색의 볼트 캐리어 바로 그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그 숏스트로크 볼트 캐리어라는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를 메꿀 수 있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스켈레톤 스톡이라고 하죠. 바로 MCX나 MPX에 들어가는 이런 스톡, 바로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할 수 있는 스톡 아답터를 뒷부분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가스 라이플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스 라이플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MPX나 MCX를 좋아하는 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AR을 쓰고 싶은 이런 그 M4, AR15 계열의 이런 총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볼트 캐리어를 필수적으로 사야지만 이렇게 세팅이 가능해요. 기존의 마루이라든지 아니면 GHK에서 장착을 해서 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았고, 하지만 VFC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었는데 메이플리프에서 출시를 하게 되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뭐 제가 직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대만 MOA쇼를 갔다 왔죠. 행사장에서 구입을 했던 볼트 캐리어와 아답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VFC MK18 이 GBBR 모델에 장착을 했는데, 뭐 영상에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작동성이 별로 안 좋아요. 볼트 스탑도 걸렸다 안 걸렸다 하고, 지금 연사로 한번 쏴 보겠습니다. 연사로 쐈을 때 하나,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가스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스가 팍팍 터지면서 막 다 튀어요. 얼굴 쪽으로 다 튀는 증상도 지금 있고 해서 지금 작동성을 조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슬라이드가 이렇게 뒤로, 볼트 캐리어가 뒤로 갔다가 이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 사이에 비비탄이 걸리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해요. 비비탄이 딱 걸렸을 때 가스가 그냥 일로 쏙 다 나와버립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지금 원인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노즐이랑 이 앞에 있는 암이 물리는 이 부분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품 리뷰보다는 요거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뭐 한번 좀 기본적으로 탄을 좀 넣고 쏴보면서 제가 세팅한 이 바리에이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요렇게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사격도 좀 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이 장착한 이 광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오텍 EXPS라는 EXPS 맞죠? EXPS라는 제품이고 레플리카 모델이에요. 이 제품은 저 홀리워리어 제품이고, 이 제품 이오텍 G43 이라는 이 확대경입니다. 확대경도 홀리워리어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운 거리니까 이래 단발로 한번 이오텍을 보면서 한번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끔씩 단발에 이렇게 지금 볼트 캐리어 내에 이 탄이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안쪽에 지금 탄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밀어서 넣어주고 격발을 해야 되는 이런 좀 버그들이 좀 있네요. 이 단창 문제인지 총 문제인지는 저도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맥 단창으로 한번 바꿔서 좀 테스트를 좀 다시 해볼게요. 지금 탄이 한 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단창만 꽂고 장전을 하고 다시 단발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또 볼트 캐리어가 완전히 닫히지가 않았어요. 이 닫히지가 않았다는 말은 분명히 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빼주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탄창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총 자체가 뭐 노즐에 있는 탄 밀대가 정확하게 탄을 못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볼트 스탑이 걸렸는데 특이한 점은 분명히 탄이 남아 있어요. 탄이 남아 있는데 또 볼트 스탑이 이렇게 걸려 버리네요. 예, 지금은 볼트 스탑이 걸렸는데 예, 탄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숏볼트 캐리어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명히 저 같은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는 취지로 영상을 찍고 있긴 해요. 지금 테스트 샷을 할 때마다 한 발씩 쏘고 나서 요 볼트 캐리어가 정확하게 위치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일일이 하고 있어요. 나는 가스가 다 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상부의 광학, 그 홀리워리어 제품, 레플리카 제품 두 개, 이오텍 EXPS랑 G43. 그리고 스톡, 스켈레톤 스톡은 국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도 국내에서 구입을 했어요. 국내에서 구입을 했고 요것도 그 테스크포스 맞죠? 테스크포스 제품이고 요거는 국내에서 좀 중고로 매물이 떴길래 잽싸게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BCM BCM 그립입니다. BCM 정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디는 VFC MK18 신형 모델입니다. 이 바디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본체도 이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저한테 파신 분은 제가 아재TV라는 거를 아마 모르셨을진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주인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본인 총이니까. 왜냐하면 이 바디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뭐 다르게 뭐 설정한 건 없습니다. 요거 보여드리면 아실 텐데 여기에 A라는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리고 그거 외에 그분이 요 알루미늄 소염기를 장착을 했던데 저는 이 기본 요 MK18에 이렇게 어울리는 요 소염기를 제가 칼파를 칠했습니다. 얼마 전에 밤에 나가서 바람 부는 날 칼파 칠하다가 제 패딩에 다 베렸다고 했죠. 그때 이 다 베렸던 그 총입니다. 조금 더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을 많이 안 넣습니다. 탄이 지금 BB 로더가 상태가 안 좋아서 탄도 지금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이 작동성 잡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좀 제 이 이 트러블을 좀 해결해 주실 분을 간절히 좀 기다리겠습니다. 단발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왔는데 지금 연사를 한번 쏴볼까요? 분명히 터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가스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탄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네. 네, 또 걸렸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스트레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아마 대충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총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그 버퍼리스라고 하죠. 버퍼리스, 버퍼가 없는 이 스켈레톤 스톡 이런 거를 장착을 하려고 하시는 VFC GBBR 유저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요
그 숏 스트로크 볼트 캐리어와 이 뒷부분 아답터 이 부분을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작동 불량을 좀 겪을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NK18로 세팅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걸 했는데 지금 제가 집에 그 VFC416A5 모델 또 있고 이 볼트 캐리어가 거기 장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URGI VFC GBBR 모델도 있는데 거기에 한번 장착을 해볼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제가 모딩 세팅을 완료한 총이라 가지고 건들기는 싫은데 지금 이 총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볼트 캐리어 자체가 문제인지 그 원인은 못 찾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뭐 별다른 영상은 아닌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세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중고로 팔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팔아야 되나? 써야 되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